왔어? 이게 돼지 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? 야, 집에 먹을 것 좀 사다 놔라. 이거 내가 다 사다 놨다, 너. 좀 치우면서 먹어라. 아유, 알았어. 치울게, 치울게. 자식 오빠는 정말. 아니, 너는 왜 네 집 놔두고 맨날 내 집에서 일해? 병원에서 5분이면 가는 집 놔두고 30분이나 걸려서 굳이 여기로 오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? 야, 오늘은 진짜 볼일 있어서 온 거야. 무슨 볼일? 너 오늘 병원 오긴 해놓고 쌩 깠잖아. 여기서 자고 내일 너 데리고 병원 갈 거야. 그게 오늘이었나? 깜빡했네. 깜빡? 야, 내가 평생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긴 얘기. 나 이정훈이 깜빡했다는 거. 하하하. 배 찢어지네, 진짜. 애초에 나는 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. 의사가 환자 동의도 안 구하고 멋대로 정한 거지. 너 우리 아버지가 네 주치일 때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사 받더니만 이제는 내가 네 주치인데 의사 차별하냐? 솔직히 차별할 만하잖아. 유 교수님은 저명한 뇌 과학자의 대학 교수시고 너는 뭐 저 동네 조그만 개인 병원 원장이잖아. 야, 그래도 그 동네 신경정신과 중에서는 우리 병원이 제일 크거든. 됐어, 안 가. 주치의 말 들어. 내일 내가 너 끌고서라도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. 어차피 똑같잖아, 이놈의 머릿속은. 앞으로도 쭉 같을 거고. 굳이 검사까지 해가면서 그걸 확인하고 싶진 않아. 25년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. 그게 벌써 25년이나 됐나. 늙었네, 우리. 끔찍하다, 어? 참, 너 여하진 알아? 배우 여하진? 뭐 부른 사람도 있어? 아니, 따로 안아해서. 다음 주 게스트가 여하진인데 SNS로 워낙 시끄럽다길래 들어가 봤더니 너를 팔로우하던데? 그래? 몰랐네. 내가 팔로워가 좀 많아서. 내가 인기가 많거든. 재수없는 놈. 싹 다 치워. 집에서 내쫓기 전에. 아유.